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버섯벌레가 여기에 버섯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기에 갉아먹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큰 거는 좀 갉아먹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막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죠? 아주 어린데 올라와 보면은 그 갉아먹어 버리면은 아예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신경질이 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좀 큰 거를 뭐 어느 정도 갉아먹는다 하면 그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 싹 꽃을 피지도 못한 상태에서 잘라 먹어 버리면 버섯 저 자체 맛을 못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신경질이 좀 납니다. 이런 거는 요게 아주 작은데 새끼손가락만 했는데 이렇게 버섯을 먹고 이렇게 커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직포를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두면은 버섯이 덜 추우니까 더 잘합니다. 여기도 다 뜯어먹었죠, 그죠? 하다 보면은 버섯벌 때문에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컸죠, 그죠?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 망치로 두드려 주니까 이렇게 지금 가로 늦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직포를 왜 했나 하면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죠? 추우니까 요거를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은 나중에 돼서 요들이 그저 추위를 덜 탑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운 날씨에도 잘 올라옵니다. 버섯벌레가 조그만 있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느타리에는 빨간색의 버섯벌레가 있는데 풍뎅이보다 작지만은 여기 안 보이네, 그죠? 아까 여기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 느타리 버섯 뒤에 빼곡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라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라 하는 것은 그늘을 응달에 햇빛과는 떨어져 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버섯을 그 자라다가 햇빛을 많이 보면은 버섯이 자라다가 마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땅에다가, 그죠? 버섯이 접하는 땅에다가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주는, 그것도 이제 밤에, 날씨가 추울 때는 밤에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녁 때 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낮에, 한창 더울 때 낮에 물을 주면은, 여기 버섯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건조하면은 빨리 죽어버리고, 추우면은 성장을 멈추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버섯의 생리를 잘 알면은, 버섯을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항상 근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집게를 여기다 놔두면 되겠죠, 그죠? 집게를 놔두고 이 집게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끈적끈적하죠, 그죠? 그래서 잡아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고 그게 이제 조금만 깔고 먹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어린 것이 묻어서 다 깔고 먹어버리면 우리가 자 애써 키운 보람이 없겠죠, 그죠?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요 버섯벌레도 보여드리면은 좋을 건데 안 보이네요. 빨간색이 있는데 틈에도 없나?
여기 아까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손가락 여기 보이시죠? 또 여기도 있고. 그 요런 벌레들이 다리버스에서는 요런 벌레들이 달라들고요. 표고버스에서는 아까처럼 민달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수시로. 이거 뭐 털어서 버섯 주름 사이에 이렇게 끼가 있거든요. 그리고 버섯을 먹고 그 추위를 이기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도 관리를 안 해주면 좋은 품질의 버섯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부직포가 모자랄 때는 이런 천으로 덮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 덮어주면 추위에 강하니까, 추위가 오면은 성장을 멈춰버리니까 여기도 이제 올라오죠, 그죠? 망치로 두드려졌더니 이렇게. 이건 많이 크진 않습니다, 이 느타리는. 많이 커지진 않고. 자,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하여튼 겨울이 아니지만은 밤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이제 보온 덮개나 안 그러면 이 부직포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줘야지 버섯이 우량한 버섯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머리가 맨들맨들한데 아이고 갈라진. 이렇게 이게 갈라지죠, 그죠? 그렇지. 일단은 덮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래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수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실 때는 한창 더울 때 물을 밑에다가 흠뻑 주시면 됩니다. 흰 뿌리지 말고 매년 이렇게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거 한 나무 정도 잘라가 한 7토막 나오거든요. 매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무 이것도 특히 밭 근처에 있거나 햇빛을 가리거나 뭐 농작물에 피해 줄 수 있는 참나무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양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래된 밭에 묵은 밭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나무 잘라서 사용하시면 여러 토막 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는 이렇게 보온 덮개나 그러면 부직포 이렇게 덮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할 때는 거기다가 땅에다가 버섯 나무가 닿여 있는 땅에다가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적게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물을 주면 되고 추우면 성장이 멈추니까 춥지 않도록 이렇게 보온 덮개나 부직포 이런 것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